그렇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팔꿈치 부상을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팔꿈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습관 잘 숙지하셔가지고 팔꿈치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서 올바르게 건강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시죠. 첫 번째입니다. 모든 팔꿈치 문제는 손목에서 시작합니다. 손목을 구부리거나 늘리면 팔꿈치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모든 당기기, 밀기 운동 시 손목을 똑바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각각 따로 일할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팔꿈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해하고 신체 올바른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컬 지향. 이 골퍼 엘보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측 상가염을 얘기합니다. 이 내측 상가염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바로 이 바벨컬입니다. 팔꿈치가 고정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바벨컬을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컬 크러셔를 지향하십시오. 저도 이 스컬 크러셔를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지만 테니스 엘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으시다면 뉴트럴 그립이 권장되고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덤벨을 이용하는 겁니다. 덤벨로 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팔 운동하실 때는 더 높은 반복 횟수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선택하십시오. 단순 관절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팔 운동하실 때는 고중량을 지향하고 반복 횟수와 중량을 낮추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언더핸드 그립 친업과 언더핸드 그립 풀다운을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손목이 완전히 외전되는 것을 방지해줄 새로운 그립 옵션을 찾으시면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밀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팔꿈치 보호대는 약간의 보조는 물론 보온 효과로 관절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고중량 훈련 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두껍고 장력이 높은 것보다 나일론 소재를 추천합니다. 내 근육이 먼저 활성되고 이완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대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너무 세게 쥐거나 너무 자주 쥐는 것도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스트랩 사용이 팔꿈치 통증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만 손목 피로도 감소나 훈련 보조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자주 사용해서도 오히려 팔꿈치 통증을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덟 번째입니다. 팔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팔꿈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